퀴즈! 바다의 보석, 산호. 우와! 정말 예쁘다! 우와! 산호가 물고기를 잡았어! 어떻게 산호가... 어머? 산호가 물고기를 잡는 게 어때서? 동물이 먹이를 잡아먹고 사는 건 당연한 일 아니니? 주로 동물 플랑크톤을 먹긴 하지만 내가 작은 물고기랑 새우 같은 갑각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동물? 산호가 동물이란 말이야? 왜? 끈끈이 주걱이나 파리 지옥처럼 식충 식물인 줄 알았냐? 그러고 보니 이 부분은 끈끈이 주걱의 촉수랑 비슷한 것 같기도. 아니야, 아니야! 너 식물에 입이 있는 거 봤니? 식물은 당연히 입이 없지. 맞아! 잘 봐! 이게 바로 산호의 입이라고! 이 작은 구멍이 입이란 말이야? 그래, 그렇다니까! 입 주변에 여러 개의 폴립이 보이지? 이 폴립에는 자포라는 독을 쏘는 기관이 있거든. 이걸로 먹이를 잡는 거지. 그렇구나. 그 다음 이 길쭉한 관 모양이 보이지? 이게 바로 강장이야. 아, 사람의 위처럼 소화를 담당하는? 맞아. 우리 산호처럼 입이랑 폴립, 그리고 강장이 있는 동물을 자포동물이라고 하는데, 말미잘, 해파리도 자포동물이야. 세상에, 산호가 말미잘, 해파리 같은 자포동물이라니. 생각도 못해봤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도 않고 풀이나 나무처럼 생겨서 바다 식물인 줄만 알았어. 미안. 뭐, 오해할 만하긴 해. 예전에는 학자들도 산호를 식물이라고 생각했다지 뭐니? 식물처럼 광합성도 하거든. 광합성까지? 식물이네, 식물. 그럴 줄 알았어. 정확히 말하자면 내 몸속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는 거지. 그렇지? 동물이 스스로 광합성을 할 리가 없지. 그래! 상부상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들어봤지? 그러니까 산호는 식물 플랑크톤에게 살 곳을 내주고, 식물 플랑크톤은 광합성으로 얻은 영양분을 산호에게 준다, 이거지? 덕분에 우리 산호가 사는 곳에는 산소와 먹이가 아주 풍부해. 마치 울창한 숲처럼 말이야. 아,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거구나. 맞아. 불가사리, 갯민숭 달팽이, 청소 놀래기. 이 밖에도 전 세계 바다 생물의 4분의 1이 산호 지대에서 살고 있어. 우와! 그뿐인 줄 아니? 식물 플랑크톤이 산소를 만들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고. 우와! 알록달록 예쁘기만 한 줄 알았더니 바다 생물의 보금자리에 환경 보호까지. 굉장해! 방금 뭘 내뿜은 거야? 산호의 알과 정자. 지금이 산란기거든. 폴립 속에 품고 있던 알과 정자를 동시에 내뿜으면 물속을 떠다니던 알이 정자를 만나 수정이 되거든. 수정이 된 후에는 가는 털이 생겨서 살기 좋은 곳에 붙는데, 2주일쯤 지나면 폴립 모양이 되고 또 점점 자라서 멋진 산호가 되는 거야. 아, 더 멋진 친구들도 소개할게. 상추 산호, 사슴뿔 산호, 거품 산호, 뇌 산호, 혹가시 산호, 버튼 산호, 나 고르고니언 산호, 그리고 수지 맨드라미. 우와, 수지 맨드라미는 엄청 크다. 사람보다도 클 것 같아. 에이, 크고 말고. 4층 건물 높이
그러니까 15m가 넘는 산호도 얼마나 많은데. 4층 건물? 보통 1년에 0.5cm에서 5cm까지 자라니까 15m까지 자라려면 300년쯤 걸리겠네? 300년! 오래 산다는 거북도 150년 정도 산다는데 300년이라니! 산호가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지? 뭐, 아주 드물긴 하지만 1000살이 넘는 산호도 있대. 1000살? 우와! 예, 예!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는데?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